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네, 보죠. 함수, 이것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건데 복습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개념적으로 좀 헷갈려하거나 아니면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A랑 B가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A로부터 B로 가는 함수는 뭐냐면 함수 F는 A의 원소 각각의 B의 원소를 단 하나만 대응시킨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네. 기호를 쓸 땐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렇게 기호 쓰는 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F하고 땡땡하고 위엔 집합을 써요. A라는 집합에서 화살표하고 B라는 집합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줄에 A의 원소를 써요.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쓰고요. 여기도 물론 화살표가 있는데 두 화살표가 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넣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함수는 여러분 쓰는 연습 아마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써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써요? fx는 뭐 ex 플러스 1 이렇게만 쓰지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연습을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왜 fx는 ex 플러스 1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느냐? fx 이렇게 쓰면 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의역이 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쓴 이유가 정의역이 뭐 실수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는데 대학교에 오면 실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복소수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예, 함수의 정의가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각각이란 말과 원소 각각이란 말, 그다음에 단 하나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A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그 정의역에서 각각의 원소마다 뭐가 돼야 돼요? 화살표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몇 개씩? 하나씩만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나가지 않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또 화살표가 두 개 나가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기호에 대해서 썼는데 고등학교 방식으로 fx가 x 플러스 1 이렇게 썼다면 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쓴다고요. f 땡땡 r에서 r로 가고 x는 x 플러스 1.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백지에다 놓고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fx는 x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백지에 실제로 쓰라 그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호는 여러분이 백지에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실은 요 그림을 기억하면 되죠.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의 함수는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A라는 원소, A, 집합 A는 A라는 원소로부터 집합 B는 B라는 원소로 이렇게 가는 어떤 화살표들이 다 있는 거죠. 여기 집합 A의 원소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용어들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정리하고 가죠. A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하죠. B는 뭐라 그래요? 공역, 그 다음에 작은 B를 요 화살표 맞은 작은 B를 뭐라 그래요? A의 상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미지라 그래요. 그냥 이미지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도메인, 코도메인 이런 영어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A는 B의 뭐예요? 원상. 원래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얘는 뭐예요? A의 이미지죠. A가 가는 이미지고요. 얘는 얘의 뭐예요? 원래 이미지잖아요.
원래 이미지 그런 의미로 프리 이미지라 그러고 우리말로 그 번역 원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FA는 뭐예요? FA는 A에 대해서 받은 값들의 집합이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 F에서 A의 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뭐라 그러죠? F의 취역이라 그러죠? 더 줄여서 그게 더 낫겠어요. 고칠게요. F의 취역이라 그래요. 그죠? 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거 인공지능이 수업을 못하게 네 취역이라 그러고요 네 아니 뭐 이거 레인지라는 말은 좀 지울게요 이거는 좀 다음 페이지에 있긴 한데 다양한 의미로 쓰여서 네 취역이라는 말을 알죠 그죠 공역은 뭐예요 이 B 전체고 그 중에 받은 게 일부분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화살표를 그러면은 그걸 취역이라고 하죠. FA의 취역. FA의 취역. 네. 아, 고마워요. 예. 네. 그죠? 네. 이 말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정의역, 공역, 취역. 그다음에 상 혹은 이미지 혹은 원상, 프리이미지.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서 range라는 말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썼다 지웠는데 코도메인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취역이라고 의미라고 쓰이기도 하고 공역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책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럼 example를 보는 게 한번 봐보죠. 항상 여러분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은 수학 공부할 때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이그젬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거를 심지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 예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셔서. 그래도 여러분은 이렇게 예제를 뭐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미 이그젬플이 있어요. 정의역은 뭐예요? ABC의 집합이 정의역이죠. 혹은 A가 정의역이에요. 공역은? 집합 B가 공역이에요. 그죠? 1, 2, 3, 4 전체. 그죠? 그 다음에 취역은 뭐예요? 1, 2. 화살표 받은 거 1, 2밖에 없잖아요. 그죠? 취역은 1, 2고 B의 상은 뭐예요? 2. B로부터 화살표를 받은 게 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1의 원상은 A가 되고요. 2의 원상은 BC 두 개죠. 그죠? BC가 되고요. 예. 다예요. 네. 예제 하나 또 있네요. F는 Z에서 Z로 가는 함수고요. X고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실수에서 실수로가 아니에요. 정수에서 정수로예요. 정의역은 뭐예요? Z, 그죠? 그 다음에 공역은? 여러분 Z 뭐라 그랬죠? 기호가? 무슨 집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정수들의 집합.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의 집합은 뭐라고 써요? N. 실수들의 집합은? 복소수의 집합은? 유리수의 집합은? 무리수의 집합은? 무리수의 집합은 안 가르쳤는데? 네. 네. I라고. 근데 여러분이 제가 한 걸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영어로 irrational number니까 I를 써서 I로 쓰면 된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근데 보통 뭐 Q바라고 쓰거나 QC 뭐 이렇게 여집합을 이용해서 써도 되겠죠? 그죠? 무리수를 쓰는 다른 뭐 글씨는 없어요. 네. 아주 네, 깜짝 질문에도 잘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 보죠. 정의역 됐고 공역은 뭐예요? 공역은 Z 그죠? 취역은
제곱수들의 집합, 그죠? 그럼 이거는 뭐 조건제시법으로 우리 연습 막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x제곱 괄호 닫고 바 x는 z의 원소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의 상은 뭐예요? 4. 1의 원상은? 그쵸. 여러분, 네. 주의해야 돼요, 그죠? 하나만 꼭 있다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9의 원상은? 뿔마삼. 네. 전문용어 나왔어요. 뿔마삼. 그죠? 네. 그럼 이제 고수의 그게 느껴지는 거죠. 뿔마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수학 좀 했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또 몇 가지 할게요. 실수함수다라는 건 뭐냐면요. Real valued function이야. 실수를 뭐로 갖는? 치역으로 갖는 함수예요. Real은 실수의 real number 할 때 real이고요. Valued는 뭐예요? Value. Value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함수 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 함수는 뭐냐면 공역이 실수의 집합인 함수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앞으로 실수 함수 그러면 정역이 실수인 게 아니라 뭐다? 공역이 실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 함수는 뭐겠어요? 공역이 정수인 함수. 정역이 아니고. 그죠?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Integer valued function 이러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정의를 하나 볼게요. F1과 F2가 어떤 집합 A로부터 R은 실수예요. R, 실수로의 함수를 하자 그랬을 때 F1 더하기 F2라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면 자연스러울까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막 써져 있지만 어떻게 정의하면 자연스러워요? 다시 F1이랑 F2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실수함수예요. 함수값들이 실수예요. 그랬을 때 F1 더하기 F2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함수를 더 두 개 함수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함수겠죠? 이거를 뭐 여기는 F1 더하기 F2 이거를 덩어리로 여러분 보면 좋겠어요. 이런 이름을 가진 새로운 함수예요. 아니 뭐 G라고 말해도 되고요. 네. F1 더하기 F2라는 이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겠어요? 두 개, 아까 F1에서의 함수값과 F2에서의 함수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A에서 R로의 함수고요. 어떻게 돼요? X라는 것이 있을 때 이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X가 어디로 가냐는 것만 말해주면 되죠. X가 어디로 가요? 뭐 정의에 의해서 F1 더하기 F2에다가 X의 함수값을 넣은 걸로 가겠죠. 이걸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일 쉬워요, 정의가? F1X라는 실수에다가 F2X라는 실수를 더하는 걸로. 이해 갔어요? 요거 되게 어려워해요, 다들. 네, 요거 되게 어려워요. 이해는 했지만 요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이해를 하세요. 다시 F1 더하기 F2라는 새로운 함수는 더셈 함수는 뭐다? 아, 똑같이 A에서 R로 가는 함수고 X라는 정의가 되려면 X라는 게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X를 사실 요거는 요 부분을 지워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X를 어디로 보낸다? F1X 더하기 F2X로 보낸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빈 종이에다가 혹은 뭐 빈 곳에다가 이걸 내가 쓸 수 있느냐를 연습을 해보세요. F1 더하기 F2라는 함수를. 딴 건 필요 없고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돼요. 네. 1분 남았으니까 이제 해보죠. 일단 이건 답 뭐예요? 이거랑 이거 그냥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X 그죠? 얘는 뭐예요?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니까 뭐예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이 되고요. 여기에 쓰는 것만 이제 하면 되겠네요. F1, F2
하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A에서 R로 가는 거죠. 그죠? A의 원소가 X라고 하면 이 원소는 뭐가 돼야 돼요? F1, F2라는 것에서 X를 보냈을 때 값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의를 쓴 거예요. 그죠? 네. 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러니까 땡땡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근사값이에요. 예, 근사값이고, 이렇게. 요것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걸 위아래를 좀 맞춰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이 원소라는 의미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이게 F1, X 곱하기 F2, 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